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해양사에 관한 겁니다.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 그래서 해양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처음 시작한 논문이라고 그래요. 너무 해양,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 그리고 최근에는 학자들도 많이 해양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 그대로 일반인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우리 신 원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그러면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 해양활동 이 제목을 갖고 온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학은 미학이라고 봅니다. 역사학은 과거와 그건 그분들의 얘기고 저는 일찌감치 이론을 내세워서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지 천재도 과거는 보도가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역사학은 미래학이고 제목도 보면 아시겠지만 한민족의 해양활동 이거는 역사입니다. 과거고. 그런데 21세기 동아시아 해양 영토 활동은 지금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죠. 오늘 그래서 제가 두 마리 또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 역사를 말씀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반도라는 용어로 싫어하십니다.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경향이 강하죠. 우리 민족의 역사는 반도 역사가 아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일찍부터 주장한 것 중에 하나는 반도상을 극복하는 것이 해양사관. 그래서 전국 역사학대 때 우리 역사는 해양사관으로 올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 당시 때 좀 뜬금없는 소리였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제가 수정한 역사관이 해륙사관. 즉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해양과 육지를 유기적으로 본다. 여기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교당 자체가 그런 역사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이다. 우리말로는 생명체다. 제 역사관은 늘 그렇듯이 역사는 생명학이다.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 역사관은 해양과 육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명체. 그러다 보니까 역사관 자체가 해육사관. 따라서 한반도와 함께 만주 일대와 함께 그리고 저는 만주일대와 함께 연해주 구입까지 봅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까지 포함하는 것을 우리 역사로 보자.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우리는 해양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해양활동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질서가 제대로 있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중앙아시아. 여러분들에게는 세드레이시아를 해서 흔히 말하는 다섯 개의 산이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서쪽과 동쪽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중앙아시아가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상태로 다가오고 있고요. 특히 석유라든가 에너지 때문에 그리고 중국 호위전선의 구축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학생들에게 얘기했지만 우리 민족 굉장히 어려운 위기상에 처해 있어요. 국내적 위기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합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니까. 그리고 국제관계를 놓고 볼 때 이렇게 위기에 처한 적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19세기 말과 비슷하다. 이런 식의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19세기가 유사하다.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하는 말이니까 책임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우리 민족의 위기상 국제질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인데요. 이 파일 말고 다른 파일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해양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약수로 한 겁니다. 해양 영토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본도 해양 강국을 자랑했던 일본도 중국에게 손을 들은 것을 공개적 천명을 했고요. 중국의 해군력은 지금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의 비하 또는 우리의 경쟁 상대 아니면 우리의 적 이랬을 경우에 일본이냐 중국이냐 저는 당연히 중국이라고 봅니다. 전제합니다. 협력, 경쟁 그런 관계를 볼 때 굳이 따진다면은 저는 오히려 일본보다는 중국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군사력 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동아시아에서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에서는 11개 지역에서 영토 갈등 또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갈등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거기에 우리 독도와 이어들을 포함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가 영토 갈등 또는 분쟁이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분쟁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도는 분쟁이라 말을 쓰는 순간은 일본의 논리에 만들어 보기 때문에 제가 늘 독도는 문제 지역 또는 갈등 지역에 얘기를 묻죠. 11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6개가 폐역입니다.
그 여섯 개 중에서 두 개가 원칙적이어야 되는데 앞으로 주의 복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어도입니다. 왜? 현실적 가치가 많으니까 방문의 문제, 무공전, 에너지 전 문제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고요. 복도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선점해 있고 역사학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복도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제가 감정을 섞은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랑 전쟁이라는 뜻이 이건 당연히 우리의 영토고 지금 선점해 있습니다. 일본과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가 소수 사람들의 선견 진영과 노력에 의해서 이미 거기다 대한 과학을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것이라는 되게 유리한 게 있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꼭 유리한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중국이 이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80년대부터 그냥 주장해오다가 2012년도 3월을 계기로 해서 완벽하게 대한 영토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고지역을 둘러싸고 우리와 중국 간의 이유도 그리고 일본과 중국 간에는 흔히 말하는 생각고 또는 조도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동중국해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쭉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한 군데만 터져도 우리의 생존이 직접 택배로 가요. 왜? 바닷길 99.3 또는 99.7%가 바닷길 운송되기 때문에 석유를 비롯해서 이런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배틀, 워가를 배틀만 일어나도 우리 생존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위협도는 앞으로 누구누구 문제가 됩니다. 이거 다 아시죠? 1대1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1대1로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도 중국까지 발표하고 왔고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는 충남대에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미국의 해군력 가지고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국제 얘기가 있었는데 1대1로 전략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정한 정책이 1대1로입니다. 1대는 아시겠지만 1대 원벨트 1로 안로드 그래서 이럴 때면 대륙의 길과 대륙의 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대륙 질서와 해양 질서를 동시에 장악하겠다는 것이 바로 중국 시진핑의 전략이고요. 이것이 불안할 듯 했는데 일부에서는 중국의 경제 문제 때문에 또는 주변 국들의 발갑자는 시선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뭐 주변 국들이 기회를 맞추려고 지금 안달이 났어요. 이게 1대1로 전략인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지도자들이 그래도 디자인을 하면서 국가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 또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저는 이 주장이 왔을 때 또 한 번 손바닥을 쳤어요. 역시 내 말이 맞는구나. 이게 제가 늘 주장했던 대륙 차관이에요. 대륙 국가고 대륙 교통망이고 대륙 물류와 그리고 대륙 운명론이죠. 이렇게 세계를 하나, 유라시아 세계를 하나로 보는 세계관은 우리 할머니 때 너무나 쉽게 보는 건데 저는 유라시아 세계에 적용을 했고 역사가 해륙사가 그랬었는데 시진핑 정부는 이것을 말 그대로 1대1로 전략이라고 부르고 뭐 재밌어요. 참고서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2013년도에 이 경주를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를 따라가지고 토끼까지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결국 12가지 없죠. 그 다음에 2015년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자동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간 적이 있는데 2013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람이 무엇이냐면 실크로드의 종착점과 출발점은 경주다라는 주장을 누가 있는 정실 선생이 주장한 거예요. 저는 그 주장을 실질적으로 크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엄격히 얘기해서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의 종점은 시안입니다. 옛날 장안. 그리고 남쪽은 광주, 즉 광주시입니다. 그러나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특히 일본이 실크로드의 종착점과 출발점은 나라까지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렇다면 일본의 나라보다는 오히려 경주가 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해양사 전공자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때 실크로드를 중국 지역과 일본 열도 지역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닷길이에요. 누가? 우리죠. 일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연하게, 당돌하게 중국학자나 일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역은 우리였었다. 왜? 구체적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 증거는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있어요? 다 기록이 없어졌는데. 중국이나 특히 일본 측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그 당시 때 동아시아의 바다, 즉, 동중국해 이남은 중국이지만, 동중국해 이북과 황해, 동해, 이 바다는 남해는 우리의 바다였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출발부터 중국 대사관에서 시민들, 원종대란 말씀 말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큰몸대란 말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또 시비 걸어서 마지막 피부태성을 출항할 때는 우리가 디지털 탐험대란 이상한 용어로 출발했어요. 중국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15일간 중국 쪽을 돌아다녔는데 곳곳에서 냉대를 받았고 행사가 취소됐고 모든 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했냐면 원래 기자들이 물을 깨고 현지에서 중국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았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이유는 나중에 밝혀진 거죠. 이 사업이 있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우리 다시 8월 달에 자동차가 흥간됐고 그리고 시진핑이가 카자흐스탄을 발표한 것이 일대 전략, 10월 달에 자카르타 발표한 것이 일로 전략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대 일로 전략이라는 유라시아 재편 전략을 준비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고요. 산발적으로 진행된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그래서 1대 1로 전략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과거에도 적어도 600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것은 반도적 사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중에 굴복하는 태도 외세 의존적 태도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러기에서는 그랜드 디자인 세계 크게 보는 눈을 빌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메모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이지만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면서 강의한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보도에 된 거니까 아시겠지만 중국이 취하는 것이 겁니다. 레이스를 이렇게 즉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부단선이라고 그러는데 필리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카르타 여기까지 인도네시아까지 보면은 거의 그날의 국경 해안선까지 시리의 접근선까지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결국 해양사업 재판소에서 판결이 있는 건데 도결된 건데 어쨌든 중국은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여섯 개의 나라들 그리고 또 하나 대만을 포함해서 육국지방과 해양 영토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육지에서는 14개의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면서 지금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늘 우리를 어둡게 했던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세력이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번에 충남에서 발표할 때도 제가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대한 패권 경쟁에 관한 뭐 이런 제목이 있길래 수석이 된다고 했어요.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토론자가 얘기했어요. 지금 G2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쓴 용어지만 쓰질 않고 있고 그런 나라 없어요. 근데 우리가 G2G2 그러면서 일부러 중국을 지금 키워주고 있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어도 한 국가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양만큼은 동아시아양만큼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하고 있어서 동아시아 말을 꼭 집어넣으라고 제가 토론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이 이 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양에서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도 대양로를 확장시키고 곳곳에 한국으로 좁혔다는 겁니다. 우리 염두에 두지 않으면 지금 민족의 자존심 위협을 받아요. 역사는 대범하고 엄청한 거거든요. 일본은 넘어갑니다. 일본은 요즘 넘어가고요. 러시아도 지금 역시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미 푸틴이 재집권하자마자 내세운 것이 신동방 정책이에요. 유시크로드라고 하는데 그게 주춤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때문에 그리고 말 그대로 크림 사태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푸틴이 다시 한번 동쪽으로 힘을 쏟을 때가 온 겁니다. 왜?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이 미들이스트, 즉 중동지방에서 손을 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중동지방에는 석유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미국이 자체에서도 짧게는 200년, 길게는 500년까지 자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서서히 물러나게 되면은 러시아는 당연히 남진에도 괜찮고 안정된 상태에서 동쪽을 다시 하겠죠. 옛날 1905년을 전환시키죠. 그리고 중국이 파고들면서 인도양에 지금 많은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북핀 역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각 나라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미국도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태평양 시대다. 특히 오바마 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태평양 시대가 도래했다. 태평양이란 말은 그냥 미사일이 없고요.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한 거죠. 태평양이 아니라 바로 동아시아. 세계 모든 물동량,
영내 교역이냐, 외화 달러 환율 보유고 등등 모든 것이 다, 그리고 군사력. 이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이고, 거기에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 멀리 미국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 있는 작지만 그래도 강한 한국이 있는 겁니다. 분단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 운명을.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과 동남아시아 역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특별한 건 없지만, 제가 그래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냉정히 볼 필요가 있어요. 베트남이 지금 우습죠. 앞으로 베트남이 한국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진 조건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베트남과 조선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거든요.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베트남은 조선보다 더 자주적인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흔히 말하는 조공체제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건 명분이니까 다 마찬가지죠. 베트남은 황제를 치겠습니다. 조선은 왕을 치겠습니다. 조선은 자부형을 쓰면 됐어요. 그걸 극복하게 한 것이 나중에 조선이 보정이 바로 조선이란 국호를 버리고 한이란 국호를 택해서 한국 즉 대한제국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 이유도 베트남은 아시겠지만 프랑스, 미국, 멀리셨고, 그리고 중국과도 우호관계 있으면서 전쟁 와중에도 국경을 놓고 전쟁을 벌였던 것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자기 자국의 영토는 단 한 치도 양보하지는 안 됩니다. 여기 역사 공부하시면 아시잖아요. 중로와 동호와 그리고 반달의 관계에서 당시 동호가 왜 멸망했는가요? 습관적으로 영토를, 이건 저는 반대예요. 어떻게 영토를 평화란 이름 아래 두 개 양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다를?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고려 때도, 서선중에 왔을 때도 습관적으로 할지로 땅을 떼주자. 늘 습관적으로. 안 됩니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지는 판에 습관적으로 그런 저자세 얘기하면 곤란한 거죠. 중국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서 지켜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고구려처럼 중국과 경쟁해서 싸우고서 이기거나 협력관계 맺으면 됩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건데 곤란한 거죠. 자, 보세요. 우리 문화 볼 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반도민족이 아니다. 왜 반도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범아시아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학술이 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유로아시아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쪽에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8개의 길을 통해서 모인 것이 우리입니다. 저 여러분 다 아실 때 민족주의자예요. 역사 앞에서 민족주의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단일 민족인가? 단일 혈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단일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민족과 혈족은 다른 거죠. 이 지구상에서 우리만큼 아주 오랜 시기부터 지난 역사적 공동체를 누린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일본 있죠. 그러나 일본도 7세기 중반까지는 우리와 같은 거라고 하죠. 동일한 시스템 체제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따지자면 단일 민족이지만 여러분들이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단일 혈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상의 곳곳에서 8개의 루트를 통해서 이 땅에 몰려든 사람들이니까 저는 여기서 또 한번 우리 민족들의 다른 면을 주장을 해요. 우리 민족의 민족성은 대부분 일본인이 했거나 중국이 말했거나 일본이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 민족성, 문화의 특성, 미학들. 저는 거부해요. 왜? 역사학자니까 사실의 근거에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민족이 정적이고 정지적이고 움직이지 않고 한이 많고 그 다음에 천여에 달한 침략을 받았고도 그거 다 거짓말이죠. 천여에 달한 침략도 안 받았지만 우리가 주변적으로 끊임없이 진출, 개척, 이주, 침략을 했죠.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생명체고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그런 부정하등의 이유도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의 출발할 때의 의지와 그 다음에 굴복하지가 않고 끝까지 온 사람들의 정신을 저는 탐험정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말 그대로 정말 탐험정신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온 사람들이 우리예요. 저는 늘 비유를 해요. 8000m가 있습니다. 8848이 또 8000m급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 중간에서 가다 멈춰요. 8800에서 멈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간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끝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끝까지 온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대상을 건너서 동해안에 다 와서 다시 서부까지 온 그 사람들이 가진 개척정신
우리는 왜 개척 정신을 우리 민족성이라든가 민족의 특성으로 보지 못하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외에도 많고. 이렇게 여덟 가지 리포트를 보는 사람들. 또 하나 중요한 거. 왜 왔을까? 여기 있어. 여기. 여기는 지구상에서 최고 이상이야. 또 확실히 얘기해요. 역사학자 입장에서. 자연계란 분석. 반반도, 그 다음에 만주, 해양. 지구상에서 최고의 이상이야. 여기만큼 좀 이상하게 지구상에 몇 군데나 되겠어요. 이상형입니다. 모든 면에서 넘어갑니다. 나중에 꼭 보시고요. 이런 걸 방송되고 책도 나왔습니다. 민족적만 가지고 사회 특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명분과 이상을 향해서 오는 사람들이죠. 왜? 해가 뜨는 마지막입니다. 해가 뜨는 곳이죠. 또 우리 민족이 해, 밝음을 지향하는 이유가 우리 백인민족 볼때 화이트하네, 브라이트지. 다만 화이트가 브라이트를 상징하기 때문에 한자의 기호 때문에 신백자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건 아닌 거죠. 우리는 빛을 지향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박씨부터 해서 다 백입니다. 우리가 불칸바위로 왜 갑니까? 다 활기입니다. 빛을 지향하는 거죠. 왜? 인간은 특히 빙하시대 이후 그리고 특히 인간은 그리고 특히 북방 유목민족들은 늘 하늘과 해를 지향하니까 이들에게 가장 본의 대상은 해. 해가 뜨는 끝까지 오는 사람들이 우리고 우리의 브랜치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670년에 다 건너간 사람들이지만 마지막에 건너간 만백제 유민들을 추측을 해서 국세원 국가의 명칭 일본 해가 뜨는 가까운 곳. 그래서 일본의 히노마루가 해고 일본의 신도가 있고 일본의 태양 여신 아마데레스 오미카미가 있고 그 만세 일교의 마지막이 현재 일본의 베이스인 홍성이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는 것 중에 적지 않은 것들은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 일본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침파를 볼 수 있냐고. 그만큼 제가 살아온 궤적과 나를 힘겨운 업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말은 분명합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적이다. 이게 제가 한 말이에요. 일본이 만약 적이라면 일본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일본을 비판하거나 일본을 부정하게 보는 사람도 저는 만약에 일본을 이롭게 하는 측면이 있다면 적이라는 거죠. 일본의 실체를 적게 하는 것이 중국의 실체를 적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족주의라고 봅니다. 자, 좀 제가 저는 운명론입니다. 발행 운명론 지금 이영호 선생이 쓰고 계세요. 일단 뭐 저도 먼저 썼다고 펼쳐 제가 간단하게. 일단 발행 운명. 이걸 제가 모운명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모자 써서. 저는 어머니 모자라든가 원이라는 글자 좋아하는데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중화문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북방 유목문명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세계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아, 북방의 초원에도 문명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명이 없나요? 고전적 의미에 20세기 초까지의 문명 개념을 놓고 볼 때 거기에 적합한 건 우리지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문명의 개념도 변할 뿐만 아니라 고전적 개념을 적용해도 우리야말로 이들보다는 더 문명 개념에 들어가는 거죠. 다만 문명의 형식과 내용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중화문명에 대응하는 존재로서 동방문명, 동쪽문명 이걸 제가 동의한공동체라는 말로 썼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동방문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체는 당연히 우리죠. 한 브랜치는 일본 옆으로 간 사람이죠. 또 한 브랜치는 만주의 곳곳에 퍼져나간 사람들이죠. 이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동방문명 그리고 해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찾아서 만들면 돼요. 왜 증거들이 있으니까 찾고 덮어내고 그러면 우리가 동방문명이라고 그러는 실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허지도 않고 늘 중화문명만 이거 달라진 거죠.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만주에 가면 국내성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 관계도장 눈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내성 우리 일찍부터 간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지금 많이 변했지만 초기 단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유족들이 생경하게 다가왔습니까? 길가에 그냥 포기편 특히 기합한 널려있었지. 그러면 1920년대 또는 단재 선생이 하던 1910년대는 알 수 없을 것 없죠. 그러면 말 그대로 1800년대는 그리고 나아가서 이성계가 1392년에 썼을 때 그 직전에는 또는 1370년에 압록발광도 그 시기에는 얼마나 국내성이 거대했겠습니까? 1960년대 조사했을 때만 해도 12,000여 개 국은 있었을 정도인데 그런데 그 당시 때 고려말의 성인학자들 그 위에 조선학자들은 끝까지 그 국내성을 금날의 황성 그리고 광교 등기를
그 나라 황제비를 본 겁니다. 이게 뿌리 깊은 성막도 의식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면서 새롭게 우리 역사, 우리 문화 해석하면 우리도 충분히 문명권위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에서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갑니다. 자, 이것이 제가 보는 동아시아인데 대활동이 이제 시작됩니다. 지중해거든요. 동아지중해. 1993년도에 제가 첫 발표했고 박사의 논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서도 씁니다. 동아지중해라는 말을. 유럽서는 제가 무관하게 이미 쓰고 있고 지금도. 동아시아는 지중해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반도랑 동아지중해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아지중해는 우리 민족은 반드시 한반도와 함께 만족, 특히 최소한도 남녀가 하위 일부만큼은 실효적 지대레이지 제크로스였습니다. 지금 실효적 지대가 필요 없습니다. 경제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도 두만간 남녀가 하위만큼은 실효적 지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남녀가 하위인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동아시아의 모든 교류는 바다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 여도로 갔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갔어요? 병쳐갔습니까? 날라갔습니까? 당연히 바다인 거죠. 그렇다면 이미 7000년 정도부터 양지역 간의 교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기원전 3세기부터는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건너가는데, 그리고 AD 4세기 중반 무렵부터는 일본 열도에서도 주민들이 마구 건너오는데, 당연하죠. 간 사람들이 건너오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오느냐? 아니죠. 왜죠? 왜?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이 아직 일본화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역과 일본 열도는 100%파다. 일본 열도와 중국 지역도 100%파다. 그리고 우리와 중국도 거의 파다. 심지어는 고구려도 여러분들의 통념을 깨세요. 고구려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방, 지형으로 말하면 동방, 그리고 북방, 이들과 교류할 때는 음로지만 흔히 말하는 중국 쪽과 교류할 때는 배로입니다. 배로. 흠, 당연히 해양활동이 활발했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해양활동이 활발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그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정말 상식적이에요. 아니, 한 역도하자는데 어떻게 바다로 안 나가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중해가 여기 해운대도 계신데, 제가 그래서 동아지중해 인원을 내세우니까 대양사 시작하고 신문이 연재하니까 당시 작전사령관이 나중에 총장했지만 저한테 부탁을 했죠.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해달라. 그래서 진해 출발해가지고 90일간 지금 독일까지 왔는데, 함부르크항까지 배를 타고 90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내렸으니까 90일이고 본대는 120일이다. 이게 뭐냐면 결국 동아지중해 인원을 폈기 때문에 유럽지중해를 제가 왕복 배로 쓰는 거죠. 그 외에도 제가 많은 곳을 이렇게 배를 타고 다녔으니까 당연히 저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는 우리 세계에서 말하는 유라시아의 해양의 길 90일간 안에, 그 다음에 60일간 실크로드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그리고 24일간 하이가의 길이죠. 그래서 베를린까지 동아지중해 모델, 이게 저로서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국서도 일부 사람들이 이런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게 봐야지 평화와 공존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우리 민족이 왜 70만 받았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니까 말씀드린 거죠. 옛날 자꾸 하신 김선생님 그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이상옥 교수가 하신 말이 옛날에 일본이 대한 얘기를 본질 친 거죠.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지만 습관적으로 굴복하는 건 아니죠. 근데 왜 한 번도 남을 침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부단히 우리는 산지사방으로 이렇게 적극적 진출했다. 돌아갑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일국사적 관점에서 보지 마라. 고구려 백제신라 가야 아니다. 민족사적 관점에서 가라. 아니다.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적 관점, 문명사적 관점에서 가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당시 고구려에도 중앙아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통일신라에도 서아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 그리고 고구려 멸망할 때에 연계 소문은 우리 고구려 사신들을 지금 4,000km 떨어진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 시까지 파견했잖아. 그리고 그 당시 때 전쟁이 벌어질 때 당시 사할린과 그 다음에 칸차카에서는 우리나라와 교류를 맺었잖아. 외교관계로. 이게 국제질서예요. 런전쟁이 벌어질 때 그것이
동해를 놓고 또는 북도를 놓고 조선의 종주권을 놓고 러시아 일본과의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세계 질서 재편 전략이에요. 새롭게 구상하는 러시아의 남쪽 즉 인도양과 지중해 질서를 저지하게 영국의 전략 그리고 태평양으로 막 시작하는 미국의 전략이 합쳐져 가지고 직접 상대국인 일본을 부추겨서 호련 전쟁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역사를 정확히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주장한 이론은 늘 그렇듯이 고구려가 그랬듯이 현재도 지정학적으로 코와 역할하자 지경학적으로 몹이다 물리하고 문화적으로 인터체인지 또는 허트 종교인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허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 역할을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 대신 일부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코와 이때 코아는 그냥 관념적이고 현실성 없는 등골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고구려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철저하게 군사력과 전학과 그 다음에 외교를 기반으로 한 등골의 외교가 진짜 외교지 관념상으로 그거는 아니에요. 백성들을 놓고 벌목으로 놓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철저하게 실력, 특히 미리터리 파워,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바로 이런 중요한 걸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성공자 제가 요새 얘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크기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술력. 이렇게 보인도를 만들어낸 기술력. 어떤 면에서? 이겁니다. 화강암을 이렇게 다듬어서 뺏바닥에 하는 그들의 기술력. 어디선가 돌광산에서 이걸 캐가지고 와서 운반해서 이렇게 다듬어서 비에 맞서 세우는 이들의 기술력. 이게 중요한 거죠. 돌? 엄청난 무역품입니다. 스폰 엔진인 돌들은 다 무역품목입니다. 이 지중해에서도 돌 무역이 있었습니다. 돌이 왜 중요하지 않아요? 돌이 돌인데. 자, 또 하나 이런 통념을 깨겠습니다. 이거 이영석 선생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에 보면 납니다. 이영석 자료 제1명. 왜냐면 이영석 선생님의 단점 중에 하나가 많은 자료에서는 출처를 안 밝히지 마. 그게 좀 아쉬운데, 그래서 늘 논문을 보면 납니다. 제 책에도. 이영석 자료 제1명. 이게 뭐냐면은, 제가 보기엔 이제 일제시대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지도인데, 이렇게 지도에 강이 많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영석 선생님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 강의 중에서 부각한 건데 제가 만주를 주목한 겁니다. 만주.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고구려는 기만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 그리고 고구려가 기만민족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제가 얘기합니다. 제 이론에 따르면 고구려 기만민족 아닙니다. 기만민족 국가 아닙니다. 다만 기만군단을 활용해서 국가 발전에 성공한 나라죠. 기만민족은 초원의 유목문화 집단들이 모두가 말을 타고 모든 것이 말과 연관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기만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만민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고구려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오른쪽. 오른쪽은 전부 다 타이거 지대입니다. 지구상에서도 가장 그렇죠. 꽉 차있는 밀림 지대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돈입니다. 지금 만주를 사람들이 이성기 위아도 해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만주는 쓸모없는 땅으로 추우니까 전혀 만주만큼 가치가 있는 땅이 어디가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제가 조금 이따 사안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동만주 지역은요. 다 강입니다. 강. 숲이 많으니까 당연히 강이겠죠. 그럼 숲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 본덩어리 나무. 나무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뭐가 있습니까? 약초가 있죠. 뭐가 삽니까? 거기 가진 동물들이 사니까 그 동물들은 전부 다 모피가 돼서 고구려인들도 부여인들 수출하고 발해인들은 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 해서 일본국에 수출해서 엄청난 역전성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훗날 240년 만에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난 모스크바 공국이 러시아를 팽창하면서 동쪽으로 이유는 하나 모피입니다. 오로지 모피. 그러다가 18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질서와 연관돼서 정치적 의미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오로지 모피입니다. 그 모피 산지 어디? 마지막에 지금 동만주일 때 우리 발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피가 엄청난 돈덩어리예요. 이런 게 전부 다 하고 당연히 고조선, 제가 원조선, 그리고 고구려, 발해는 여러 나라에 있는 그것과 함께 당연히 이렇게 동만주 지역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숲과 나무와 물과 그리고 어류. 제가 몇 번인데 걸립니다. 어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고기.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물고기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렵삼 인류학자들이 수렵삼류문화라고 하는데
그 말은 고쳐 오렙상입니다. 원래 오렙이죠. 다시 넘어갑니다. 이거죠. 거의 다 왔네. 자, 이걸 보세요. 이래서 만주는, 복만주는 특히나 이렇게 감이 발달했다고 꼭 명심하시고, 당연히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여기 백두산, 뭐, 고인돌 사랑에서 많이 했지만, 절대 장백산의 명칭 써서는 안 됩니다. 백두산, 그리고 천지란 말도 원래 써서는 안 돼요. 닮은, 출발합니다, 우리. 그럼 송화강이죠. 쭉 올라가서 여기서 거기서 있는 용강을 만나가지고, 동쪽으로 하화된 통과해가지고, 가다가 아래 상경성 또는 호란성에서 출발한 무단장도 아니고 목단강도 아닌 모란강을 만나는 거죠. 모란강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죠. 상경성이 또는 호란성이라고. 상경성은 중국식 명칭입니다. 상경. 수도란 뜻이죠. 그러나 발해들은 호란성이라고 불렀어요. 왜? 거기는 강도 호란하죠. 호란은 뭡니까? 고구려 수도는 두 번째, 첫 번째 수도는 졸번이 아니라 홀번입니다. 홀의 근본. 그러니까 졸본이라는 나쁜 용어 대신에 홀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역시 발해도 계승했기 때문에 수도는 호란성, 홀의 으뜸.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가 똑같은 호란성입니다. 그 강도 홀 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써야지 애들이 가는 겁니다. 왜 늘 중국식으로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쭉 가다가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흑룡강. 여진족들은 말로 파라모레. 카라모렌, 검은 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라모렌이 뜻이 여기는 카라모렌이 있는 거예요. 터키, 그 다음에 여러 나라를 겹쳐있는 곳에 있는 흑해를 터키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아세요? 카라데니스라고 불러요. 지도에.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더 블랙시. 그래서 흑해 그런데 터키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유의 말을 남겨서 카라데니스, 즉 검은 바다니까 카라. 그 카라가 일본말 불어오고요.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라모렌, 파라모렌, 이거 다 같은 겁니다. 검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 문인들도 이런 거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만나는 곳이 동강이고, 여기가 국경 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 갔더니, 국경 분쟁 섬에 가까이 가니까,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출입금지 못 갔죠. 지금도 중국이 그렇습니다. 여기가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의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선정벌의 부대입니다. 아시죠? 나선정벌. 그리고 여기서 우시레강을 만나가지고 지대에 빠졌지만 끝이 어디냐면 바로 타타르역 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 발문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어디? 이 동쪽을 다 끌어안고 마지막에 어디를 빠지냐면 하나는 사리로 빠져나가고 하나는 타타르역을 통해가지고 내려오고 하나는 오츠크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물류망입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아직 부족해요. 왜 곳곳에서 이것들 찾아내는데 중국의 연속 아직 없습니까? 그런데 비약이 심하다는 거죠. 비약이 심하면 실크로드는 그게 됩니까요? 스테그로드는 더도 말이 안 되죠. 실크로드도 제가 다 출판 사람이에요. 곳곳이 아니라 실크로드도 연속된 게 아니에요.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중간중간에 대인들이 위해서. 그게 본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소화강 문명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볼 필요가 있고요. 만주도 다시거든요. 뭐 여기 대해서도 강의에 대해서 할 얘기 많습니다. 자, 역사상에서 지금 창원에서 발견된 건데요. 별거 아니에요. 8000년대 되겠지만 일반인들이 워낙 배양 문화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 당시 때 원신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후속 지거지고 오는데 8,000년 전에 3m짜리 배를 만들게 못했습니까? 45,000년에서 5만년 전에 이미 마지막에 80km의 원양항이라면서 도착한 곳이 오늘날의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배양 문화는 활동했고요. 이미 5만년 전에도 인간은 80km의 망망대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폭넘을 깨셔야 돼요. 당연히 이 동아지 중에는 동네바다죠. 동네바다니까 제가 딸목을 타고 그런 말을 합니다. 동네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대양국이 활발한 거죠. 당연히. 자, 광군에 안각합니다.
대모양 보시죠? 이거 지금 연예인 일대에서 발견되는 대모양이에요. 얼굴, 마스크. 그 외에 이거는 반도되지만 위가 또 천재 높고 여기 있는 고래들. 이미 이거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요. BC 10세기가 가완성이고 더 올려보기도 합니다. 이 시기 이미 이렇게 거대한 포경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래를 유형화시켜서 이미 분석해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고래를 따라서 회유하니까 울산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인들이 초기부터 고래를 잡은 거죠. 그 이유도 고래를 잡았지. 별거 아니에요. 고래 잡니다. 여러분, 통념을 깨시라고. 왜냐면, 2000년 여름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해요. 비주얼 다 이상해요. 2000년 이래봤자, 뭡니까? 그때 한나라 아니에요. 그죠? 한무제 활동이 직접 아니에요. 얼마 안 됐잖아. 2500년 이래봤자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즐겨하는 초안지. 그 시대 배경 아니에요. 2300년입니다. 2500년. 전국시대 시작되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 당시에 뛰어난 지략가와 영웅이 나타난 무기가 이런 걸 인정하면서 우리 역사로 오게 되면 2000년으로 아득한 예를 하는 것 같고, 원시시대로.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더군다나 바로 옆에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알지? 옆나라, 진나라. 옆나라 바로 옆에 있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 나라 바다 보면 그렇고. 자, 한 가지 말씀드리겠네요. 지금 중국이 옌타이, 연대에서 대륙까지 해저 터널을 뚫어요. 3차선으로 뚫습니다. 왜? 두 개는 왕복, PTX죠. 그리고 하나는 자동차. 이게 중국이에요. 그리고 제가 뺏목을 여러 번 봤지만, 제가 출발한 주사는 일로 지역의 거점 유역으로 발전했지만, 거기를 제가 96년도 7년대 갈 때는 상해 홍교에서 내려서 2박 3일 걸렸어요. 그 섬까지 가는데, 지금은 포동공항에서 3시간 반. 앞으로 철도가 지금 대철도 공사하는 거 보고 왔어요. 한 시간 반이면 여기까지 가. 이게 중국입니다. 우리 뭐 했죠? 생각하셔야 돼요. 내부의 문제도 중요한데, 동시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미래에게 어떻게, 나중에 얼굴을 어떻게, 저는 걱정이에요. 중국이 발전되면 좋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중국이 1% 성장하면 2% 성장한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안정될 때만. 그런 한편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옥새 물감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에 턱없이 못 미치지만 최소한도 끽소리 낼 정도는 갖춰야 되는데 뭐 모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3000년 훨씬 이전에도 우리가 흥하는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는 이렇게 고래잡기가 성행했다.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동민 선생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동해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두만과 미남만 생각해요. 일본인들은 일본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지금 타프레 전체를 일본이라고. 우리가 정말 독도 문제, 우리 민족 문제, 동해 문제 했으면 그런 쉽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동해는 두만과 미남이 아니라 더 넓을 수가 있는 타프레까지 우리의 동해다. 당연히 거기는 저 같은 항해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진출하기가 더 좋은 것이고 거기도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넘어가지만 찾아야 됩니다. 힘적으로. 일본인들은 찾는데 왜 우리는 못 찾죠?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와 지금까지도 쿠릴, 남쿠릴 영토 분쟁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사흘 내에 반을 차지했던 이유는 바로 막부시대 때 그 시기에 소수 사람들의 조그만 활동, 우리 안동희 선생 같은 그런 개인들의 활동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사안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래서 나중에 벌어진 전쟁이 여의 전쟁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식을 동해는 두만강 이남이 아니라 저 타테르까지 우리다.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 역사 영역에서 특히나 옥조 이런 경우는 올라가죠. 그리고 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사람들이 포크카드나 사안으로 고기 잡으러 가는가요? 나 같으면 가겠다. 대륙을 건너는 것보단 고기 가는 것이 편한데 왜? 방폭상업. 방울이는 참, 이거 지금 우리가 하바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같은데요. 자, 선사시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속된 항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기후로 전멸한 시대는 전체를 연결하는 연속된 항로가 있다고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생각이 아니라 주장입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을 가지고. 당연하죠. 왜? 아니, 중국지기로 나와 있잖아. 한서 7지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기원전 3세기 중반이지만 한국 위치동 웨이저를 통해서 다 여기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니까 7천년 전에 교류한 것은 물론이구나. 중국 지역과 일본 영토 간에도 교류가 있었는데 일본 학자들은 자꾸 역시 직파를 얘기하지만 직파는 가능하죠, 물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 지역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증거들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일본인들의 주장을 맹신하면은 아, 그 당시 때부터 일본은 그건 아니죠. 침소, 봉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곤란하고 그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아니죠. 자, 안중간의 관계, 역학관계입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한 걸 말씀드리면 서복, 서불, 서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당연해요. 제가 쓴 논문이 있지만 결국은 서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용수 선생님이 이거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역시 당시 진나라의 정책으로 이렇게 동방개척 정책의 일환이라고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답은 있거든요. 왜 진시황은 그랬습니까? 늘 그렇듯이 진시황이 한무제가 수양제가 당태종이 그 이유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을 통일하면 반드시 대외전쟁을 벌이고 순서는 남쪽, 서쪽, 북쪽, 동쪽입니다. 이게 순순이에요. 하다못해 동북공정도 그렇잖아. 딱 마지막에 뒤에는 지금 이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삼국지에는 위서가 있고 오서에 촉 있잖아요. 이게 오서에 보면은 바로 순권의 오늘의 순권과 당시 고구려 동천왕 간의 이렇게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군사동맹 그리고 무역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삼국지란 소설은 없지. 이건 역사입니다. 소설이 아니라. 당연히 중간에는 위를 놓고 오늘의 입장에서는 북쪽 세력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공손시 그러다 시피하고 고구려랑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동천왕이 말 보냈는데 선군 사신의 배가 적어서 80킬로만 말을 싣고 가요. 나중에 439년에는 장성이 800킬로만을 송나라에 보냅니다. 똑같이 오나라에 수여했던 그 건강 남경으로. 이게 우리 문제의 역사예요. 80킬로만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단비가족 등등.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도인군의 사실의 목을 칩니다. 자, 대기가 동천에. 그래서 위나라에 줬는데 그거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 줬을까?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위나라에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공격이 여러분들이 봤던 위장 판국이 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관계가. 한국 친 관계 뭐가 중요해요? 이런 국제관계성 속에서 고구려가 있었고 자부치를 강조했는데 왠지 모르게 외교적 실수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고민해서 아마 선거에 관한 사실을 보고 쳤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신 거죠. 동춘왕이. 제가 93년대에 쓴 논문이 박사기 논문이 고구려 해양사 연구예요. 우리나라 해양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해양사 쓰려고 했더니 남방 동남아 지역과 연구해서 안 된다고 해서 고기 출발한 것이 고구려 해양사. 그래서 그때 이런 사실들을 찾아내고 지금 많은 이제 학자들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저는 자 여기 백제에 대해서 애정과 부분이 계세요. 특히 김성호 선생 이후에 귀류 백제 이후에 백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해양활동 특히. 저는 제가 얘기해요. 해양사 전공자 입장에서 볼 때 백제보다 해양활동이 더 뛰어난 나라 고구려가. 해양활동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성공한 나라 고구려. 물론 백제 해양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제가 요소 진출서에 대해서는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장강력 진출에서 얘기 나옵니다. 저는 또 다른 이론을 가지고 계속 인정하니까 일본 열도 진출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에 더 필요한 것은 고구려고 그리고 중국의 사력, 정사를 보더라도 고구려가 압도적으로 빈도수가 많습니다. 규모도 크고. 그래서 백제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고구려의 해양활동도 꼭 염두에 두시는 겁니다. 자, 호스트의 관계투쟁은 이렇게 수군작전을 펴는데 6년도 예스경에 이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세요. 그게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때 광개투쟁이 병신년에 추진한 작전을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 도 아리수, 아리수를 건너다.
아니 저는 말 그대로 말이 옴니데소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도그레스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건너는 걸로 했어요. 아니 광개토당이 대군이 왔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건너는 걸로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수군이 서로 직공작전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강강구 조금만 쌔깡 건너는데 필요 없습니다. 강강구는 많이 큽니다. 제가 어저께도 수성이 갔다 왔지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강은 진짜 큰 면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 안 올 것 같은데 고려가 강화도를 처음으로 해서 이유는 몽골군의 수전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몽골군의 수전 능력이 없습니까? 수전 능력이 매우 뛰어났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몽골군으로 볼 때는 당연히 고려 백성들이나 자기가 내려왔던 이민족 용병들을 동원해서 시체를 쌓아서라도 건너갈 수 있어요. 역사 그렇게 쓰면 몰라요. 왜 당시 몽골은 그리고 뒤를 이은 원나라는 시대별로 다른 겁니다. 몽골성이. 뒤를 원나라는 고려와 전면전을 벌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시작도 탁월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활용이 되지만. 그래서 철기 등고리에 국제되는데 거기에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주둔하자고 외곽 포지션을 부숴야 되는데 너무 친중적이고 불안한 거죠. 견해 차 있습니다. 그때마다 견해가 다른데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몽골은 수준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입니까? 300만 명밖에 안 되는 몽골군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합니까? 대부분 용병들이고 지역군들이지. 그리고 얼마나 거대한 강을 건너고 얼마나 큰 바다 같은 호수를 건넜습니까? 단지 전략적으로 안 되고 그런 전략적 허점을 간파한 당시 고려의 무신정권의 능력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정도로 안 봐요. 40년 동안 있었을 경우에 그들이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했는가 아니면 추후에 몽골과 전면전을 준비해서 국력을 배양했는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무신정권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몽골이 수전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1론은 강강수로 작전, 2론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 왜 미초를 점령했습니까? 미초는 이영석 선생님과 직결돼요. 제가 이영석 선생님이랑 같이 미초를 그리고 그 주변 지역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삼목포성도 마찬가지고 미초는 문학산성이 거의 틀고 없어요.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인천 지역이니까. 그래서 경우에 방금 능비 2면 첫 위에 나오는 위초를, 위초성은 바로 인천. 당연히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한 거죠. 그리고 남양반도 상륙작전, 화성 상륙작전을 개시해서 중간에는 한성을 외곽 포위한 끝에 항복을 받고 왕의 동생과 대신 시키면 백성들 끌고 돌아간 것이 바로 390년 전이죠. 이게 수군전투고요. 관미성은 당연히 수군전투죠. 다시 돌아가죠. 자, 보이시죠? 이게 제가 여러분 몇 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95년도에 북만주 지역에서 말을 타고 말 타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 타고 고려하다는 책 읽고 신문에 연재되어 있고 방송되어 있는데 한 4, 5년 전에 우리 그 여기 지금 회장님이 김동수 회장님이 그 책을 리바이벌 하면서 제목을 약간 바꿨지만 기본적으로 말 타고 고려하다는 네, 그쪽에 쭉 내려가고 그 당시에 조선일보 연재할 때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재해주자는 것과 다른 점이 이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칼같이 잘라요. 이건 직접 통치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여기 전체를 똑같은 걸 보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직접 통치한 것과 간접 통치하고의 영향은 다른 겁니다. 이걸 제가 쉽게 설명을 하죠. 중국을 벤치마크에 점선전 전략이에요. 면의 지배만이 아니라 선의 지배가 있고 점만 지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보편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한테 얘기를 했죠. 아니 중국도 직접 통치한 거 없다. 일본 빼놓고는. 북방의 몽족들도 다 일본만 직접 통치했지. 어디 직접 통치했냐. 영국, 네덜란드 다 한국만 잡았어요. 그런데 그건 인정하면서 우리가 직접 통치한 게 간접 통치, 영향권 이런 이론이 왜 안 되냐고 이제 반문하는 거죠. 가보면 나와요. 불가능해요. 직접 통치가. 여기는 이장타격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주사타격이 나죠. 여기는 이장들 타격이라는 거예요. 이장타격이 이장을 통해서. 여기는 그냥 영향권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중국에게도 우리에게도 등록.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권이죠. 이게 제가 동방문명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아시겠지만 거란과 선비와
두려움은 같잖아. 오히려 당신 말 걸어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거란 선비계통, 즉 몽골의 계통과 투르코 계통과 우리는 하나의 권이죠. 강한. 그리고 그 말은 투부스계는 생활권이죠. 생활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겁니다. 중국 다 그렇잖아. 지금 55개 플러스 하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60년대까지는 250개 소수민족과 반족 구성이에요.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화민족론을 체계를 주장해서 오로지 하나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우리는 그건 안 되죠? 이렇게 다양하지만 하나의 국가체제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봐야지 역사를 제대로 습하고 이렇게 습관을 길러야지 앞으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세계에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해요. 백제 신라의 자연환경과 고구려의 자연환경은 다른 거예요. 왜 자꾸 같이 바꾸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도에는 없지만 제가 말한 것이 5개 플러스 알파를 생각했는데 이곳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만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용어를 바꿨어요. 광개토대왕 때 점령한 5개 플러스 알파인데 이 5개 지역을 갖다 놓습니다. 대를 경제특구지역, 두 번째는 압록강 하구 경제특구지역, 세 번째는 범경기만 해안특별구. 이게 농어지역거든 서해높이 되고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송도 그리고 평택 당지까지 내려가는 황해경제특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두만강 하구 쪽 낮은 선봉지구입니다. 골든트라이앵글 낮은 선봉지구 핫산 훈춘 이거 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동해경제특구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 장악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다섯 개의 목을 장악한 거고 위에 북쪽은 지금 후진따고 추진했던 동북지문에 해당하는 것, 즉 원구역을 장악하는 것, 무궁무진한 자원, 무슨 자원? 숲과 함께 말자원,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냥 땅 따먹거나 그냥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랜드 디자인, 동아시아에서의 국가발전 전략을 놓고 국제질서의 재편을 놓고 그 과정의 하나로서 이렇게 군사작전도 했다라고 제가 해석하는 거고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특히 장수와 함께 보게 되면 중국이 완벽한 남북 참 묘해요. 제가 지난번에 특강을 했었는데 11월 17일 날 11월 17일이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신 지 1605주년이 되는 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1600주년 행사는 그때 제가 회장이 아마 고전장을 할겠는지 한민족 국민의 회장이니까 좀 크게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한 겁니다. 우리 광개토대왕을 잊지 말자. 그분이 돌아가신 날에. 그래서 음력 9월 29일인데 11월 17일 날 제가 했죠. 광개토대왕이 22년간 재위했고요. 장수왕이 78년간 해서 고 두 양반이 100년간 재위했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처음이죠. 그때 중국은 완벽한 분열 시대입니다. 56국 시대, 도망간 동지. 그리고 철전 남북조 시대. 그래서 중국이 분열되면 우리가 성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분열되면 중국이 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중국은 절대 우리를 통일시키지 않죠. 그래서 그 당시 때 고구려가 이렇게 철저하게 동시등으로 얘기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복잡한 것만 다중다의 강세성 외교라면서 동아시아의 코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물 교통을 장악하니까 물류망으로 장악하고 무역국가입니다. 고구려가. 이거 기록 어디에 남아있어요? 중국세에 남아있지. 북이 위서라든가 아니 남쪽에 통해 사서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걸 볼 때 우리는 대단한 무역국가였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유는 뭡니까? 오로지 하나 해양력입니다. 바닷길 장악해요. 네. 그래서 남북 동시등거리들은 육지가 아니라 다 바닷길입니다. 바닷길. 그러니까 고구려가 황해 북부 또는 황해 사단 황해 남부 이렇게 다 한 거죠. 고구려가 대왕들 한 번 했어요. 자, 보시죠. 그리고 439년에는 여기죠. 800km 만 유승자. 이거 사실입니다. 팩트.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기 바로 말할 수가 있었다. 제가 82년도에 땜목 한 몸을 통해서 대한의회 뛰었다가 33시간 만에 실패했어요.
83년대에 다시 해서 대마대로 쳐서 휴식까지 갔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못 나가는 시절이에요. 한국같이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 나갑니까? 근데 비자를 못 받는데, 저한테 일본에 어떤 학자가 비자를 내줬어요. 나가사키 군인학자예요. 그 양반이 저를 초청해준 이유는 편합니다. 자기 학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학설? 기만민족설. 한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기만민족설, 기만민족 정복국가설. 일본이 허가수는 있는데. 근데 기만민족 국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말을 운반해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운반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이 가설을 해서 봅니다. 쌍동성, 카타베르인데 양쪽에 판 땅. 그리고 또 하나가 뺏목이에요. 이 양반은 어비인류학자니까 뗏목 조사를 했어요. 뗏목 많았습니다. 다 나와요. 조사가 이제 세트 조사. 뗏목을 좋아하니까 저한테 그걸 준 거죠. 그래서 좀 입증해봐라.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역사 스케치를 같이 해봤어요. 말을 얼마나 심했어요. 그래서 완도에 내려가서 배신이라는 드라마에 제작된 배를 놓고 한번 액션을 취해봤는데 살아있는 생물처럼 말하는 게 힘들어요. 바이킹들도 군사 40당에 많이 투표받습니다. 그리고 선거지 보낸 사진도 80필의 말밖에 못 씌워요. 한쪽 눈은 두 쪽이에요. 800필의 말을 씌운 겁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조선 능력, 강원도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800필의 말은 최소한도 800대의 탱크 또는 800대의 전투입니다. 특히 강남 지방입니다. 오죽하면 적극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왜냐면 육지전쟁 안 벌거든요.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치는 무궁무진한데 고구려가 이 정도니까 얼마나 외교적 주도권, 특히 이들은 말은 자체에서 양 있고 것도 있지만 북쪽에서 서울 말이죠. 선비적이었대요. 그래서 이걸 마철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바레인들은 원래는 우스리스크에서 키운 말들을 어딘가를 거쳐가지고 압록강 가곡까지 와가지고 단독 외곽에 있는 박작성 박작구 앞에서 배에 실어서 팔았잖아요. 산동 지방에는 이정기에. 유명한 말교육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어설픈 나라가 아닙니다. 민족 아닙니다. 올랐을 뿐이지. 자, 백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국정을 빼고요. 천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시기에 이거 다릅니다. 오는 항과 가는 항과가 다르거든요. 이거를 얘네들, 학자들이 해양에 가는 걸 하면서 저걸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안 봐. 일본 무시하고. 오는 항과 가는 항과 달라요.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항구, 항로에 따라서 모든 역학관계가 달라지는 거고, 바다에서는 이렇게 오는 항과 가는 항과가 꼭 같지 않아요. 일본 열도 그래서 건초강 이후에, 그 이후에 다 출발해가지고 여기 도착한 겁니다. 나가사키 아시죠? 나가사키 짬뽕 유명하잖아. 나가사키 카스타르 유명하잖아.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늘 그렇듯이 국제무역항구니까 나가사키 짬뽕, 그 다음에 카스타르 유명한 거죠. 이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곳이 오도열도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김전 선생님도 아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미랑은 어디 갑니까? 다 오무라스 용수에 갔었잖아. 오무라스 용수가 바로 여기입니다. 나가사키. 오도열도. 공교롭게도 제가 83년대 부산, 대마도, 아니, 거제도, 대마도, 오도열도 북쪽에 갔어요. 2003년대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제주도 출항해가지고 목표는 가락지였는데 오도열도 갔어요. 나루시마. 그리고 완전 나루 부산. 그러니까 당연히 백제인들은 그래서 후나마고 만든 백제 유적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많이들이 건너왔지만 건축방문이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백제인들이 여기 도착하면서 가서 말 그대로 양화도 조정이 성립되는데 그 중이 가장이란 말은 안 써요. 그 중. 고구려도 얼마나 많이 왔는데 신라도 왔고 안 온 겁니다. 자꾸 백제 문화만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 다 초기 가야 두 번째 백제, 신라는 조금씩 여길 출발해가지고 나왔겠구나. 이 지역. 고구려는 이렇게 같이 온 겁니다. 다만 마지막에 주력군은 백제라는 거죠. 특히 양호 주중에 양호 그 다음에 신라 보세요. 신라는 경륜한 도시예요. 우리는 늘 배웠듯이 늘 삼국사기를 보게 되면
신약 받은 것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위디오였죠. 반대로 우리는 여기 출발해서 1번역 때 곳곳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1번에서는 그런 흔적도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즈모라든가 이런 지역 가시면 그 흔적들을 많이 봅니다. 이즈모는 일본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데스 오기카미야 경쟁하는 수상으로 믿고도 그는 신라겠죠. 그대로 있는 거 있어요. 여기 한번 하기라는 곳이거든요. 하기, 하기. 교과서 하기. 하기는 바로 요시타 쇼이. 이 학교를 만들어서 이또 히로부미. 훌필었다. 오쿠보 도시니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키운 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본의 명치주 성공신이 주력이 되고, 그런 데를 성공시키고, 일본은 그 중에 한 명은 안주부로에게 사살당하고, 계속해서. 그만큼 하기가 중요한데, 그들은 과거의 신라계들, 그 이후에는 조선의 도공들이 정착된 곳이다. 하기입니다. 자주죠. 조시원인 거예요. 이렇게 한일관계에서는 요한 역학관을 맺고 있는데, 다 파괴의 문제입니다. 신라, 했죠. 가야 꺼졌구나.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내가는데, 자, 중국이 2003년도에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동북공주는 뭐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고구려와 수나라에 관해 벌어진 전쟁, 고구려 분나라에 관해 벌어진 전쟁은 국내 전쟁이다. 한편에서는 통일전쟁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뒤집으면 고구려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는 주장이죠. 차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첫 세미나 때 얘기했지만 동북공정은 역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고 중국의 국가발전지 이야기고 그것이 표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동북공정의 역사를 복잡해지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아킬레스라는 것들이 고구려 문제죠. 그래서 고구려 정부의 역사학자들은 좋았죠. 그 덕분에 연구비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본인도 축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겼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걸 반대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고구려 연구에 있었다는 걸. 이사를 지냈고 직후에 부회장까지 지냈다는 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고구려 연구를 주도했던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죠. 박선재 고구려 박사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역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다. 그래서 본질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지 국민들의 감정을 작업하면서 고구려만 끌어가면 결국 중국에 지는 거죠. 동북 지는 게 보세요. 96년도 7년도에 중국 못 살았잖아요. 근데 2002년도 3월부터 동북공정이 시작됐는데 지금 중국은 우리 스스로가 지투지투하면서 찬양화 먹고 있듯이 무섭게 성장한 겁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국가발전의 복비를 늦추게 하는 책임들은 후세 사람들이 져주죠. 왜 우리 후손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그리고 있습니까? 감정으로 되는 건 없어요. 첫째의 냉정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뒤를 먹게 되는 거죠. 뭐냐? 고구려와 수단간에 벌어진 전쟁은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국제대전이다. 즉 동아시아의 종주권과 교육권을 꺾어버린 전쟁이다. 이게 제2의 박사의 논문 제3장이죠. 이 전쟁은 동아시아의 모든 종족과 모든 나라들이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보수전쟁, 거당전쟁에 비롯해서 나중에 통일전쟁까지 연속된 전쟁이고 말하자면 1차, 2차, 3차 그래서 동아시아 국제대전, 동아시아 중의 국제대전 박사의 논문에서는 동아지중에 빠져서 동아시아를 참 챙겨야 된 것에 동아주신 국제도서. 역사를 이렇게 거시적으로 국제관계 입장에서 보고 우리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해석하고 이겁니다. 실제로 제가 맞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통일전쟁 얘기, 국제대전이라는 얘기, 그거 제가 93년도부터 몇번 아시잖아요. 제가 젊어서 또 얼마나 방송을 탔고 얼마나 많은 걸 얘기했고 얼마나 많은 신문연자 덕지연대입니다. 그러다가 그거 안 되다가 동북공정 덕분에 학자들이 이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크게 봐야 돼요. 이게 팩트입니다. 동아시아 종주권과 질서를 특히 해양중 중요하죠. 이거 거린 겁니다. 고수전쟁, 고당전 이것도 말이 많아요. 이거 단지 신초 선쟁이 썼어요. 고수전쟁, 고당전쟁. 근데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쓰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야에서는 이걸 쓰죠. 안재 선생님. 제가 박사님을 썼다가 다 뺐다가 다시 썼어요. 의아해요. 그래서 자꾸 오셨지만은 박성범 교수님은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우리가 여수전쟁이었습니까? 고수전쟁이었어야지. 그때 나는 그 이유도 무엇도 속시한다고 물어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구려에게 중요한 건 무엇 아니라 박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고가 들어가야죠. 왜 요가 돼요? 왜 고구려 첫술을 졸분이라고 그래요? 홀분이란 금성문인데, 빈문에. 그리고 보신 것처럼 24분 편제지만 그 중에 수로분이 12개분 취재. 그래서 술 양면전으로 이루어졌고, 정말 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30대죠. 30대 청사 아시죠? 그런데 30대 제 영웅인 연계 월지무덕장만 아시는데 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바보 온달의 누굽니까? 대부입니다. 대부. 바보 온달에는 당시 대장군의 대부가 있어요. 잘 알겠죠? 그게 당시 고구려에 임했던 영유왕이고요. 그 동생이 영유왕이에요. 영유왕이 왕제 시절 때, 왕제 시절 때 고건무, 교과서에 건물되어 있죠. 고건무라는 이름으로 바로 수나라의 수군, 즉 대동강 상륙작전을 막고 수군을 괴멸시킨 사람. 이 사람이 괴멸시켰기 때문에 우중문과 문세대 동네는 진격할 수가 없어요. 왜? 물량비를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고리균 작품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퇴각하고 그거를 기다렸다 쳐서 성공시킨 사람이 을지무덕 장군입니다. 그 우리는 당연히 고공무 장군, 교과서의 건무. 제가 역사 국정 교과서에 고스톱을 제가 썼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관철시켜서 이름만 써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당연히 대안과 관련된 부분, 배도 이런 것도 들어가서 우리 민족은 향해서 활발했다 등등등 이런 것들도 국제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고건무 장군을 기억하시라는 분이 말씀드리고요. 건무가 뭐예요? 건무가. 고구려 임금인데 고건무죠. 그렇죠. 이사부도 성이 있지 않아요? 김이사부지. 왜냐면 고구려 왕조인데 어풍왕이 육천지거든요. 삼국통일의 토대는 김이사부입니다. 김유신이라고. 그 양반은 나중에 열매를 따먹은 양반이고 씨를 뿌리고 가꾼 자는 김이사부입니다. 50년 동안 신라의 모든 국회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 직접 참여한 그 대장군이 경구령으로서 작고한 김이사부가 신라 김유신입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제가 삼척에서 이사부 사람 많이 보면서 이랬죠. 이번에 우리 김이사부의 말, 이사부의 날 제정한테 제가 또 그때도 기적할 때 했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이 기회에 우리 김이사부라고 하자. 그러면 국민들도 더 관심 가져요. 아, 이사분들 왜 김사부일까?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되더라고요. 누가 반대했겠어요? 공무원이죠. 또 누가 반대했겠어요? 또. 이거 지금 녹화돼서 나갈 거죠? 네, 역사학. 누가 했겠어요? 역사학대에서. 혼란스럽대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리고 교과서에 김사범은 끝나는 건데, 고범으로 끝나는 건데, 그럼 애들을 상식으로 하는데, 본인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하고 본인들의 책인가? 본인들의 학설인가? 그건 잘못된 거죠. 오중문나 쓰면 조상의 이름을 못 찾아줘요. 자들이. 그래서 건무장군. 나도 어렸을 때 건무그래서 그게 번신들한 때니까. 안승도 소리 여러 가지는 기본적으로 뭐가 맞아요. 그냥 써자. 그럼 저는 고씨예요. 왜 안씨예요? 예를 들면, 고건무장군. 그래도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고구려 승리했노라. 그리고 이 전쟁은 고구려 선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고구려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겁니다. 전쟁은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국제관계가 올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책을 가보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취했고 여기 강시성 계시는 중원상 단지 신천은 그 당시 때 선제 공격을 취했던 유도성 성주를 강이식이라고 부릅니다. 승려군. 보담 전쟁. 아시겠지만, 645년 전투에서 장량 500, 이건 그만 넘어가요. 가보셨잖아요. 저랑 같이 가신 분 계시고, 비사선들도. 그리고 안성에서 당장 패배입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당시 당, 전투정부는 퇴각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겨울이 다 가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통념을 깬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고구리 고구리. 제가 한 거리 시집도 있는데, 고구리 장시간 서사시집 있는데, 그건 겨울이에요.
만주는 겨우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발해는 겨우 있었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자원 얘기를 뺏으면 안 될 것 같구나. 고구려는, 아니, 만주는 무궁무진한 자원인데,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어떻게 중국 세력이 침공을 합니까? 국방위목 세력이 어떻게 고구려 침공합니까? 발해. 다만, 예외가 있었죠. 누가? 야유하고 3개월에 발해 구여성을 급습해서 3일 만에 올해도 급습 내려와가지고 여러 혼란증이 거죠. 그런 대부분은 어때요? 왜? 양도가 안 돼요. 그래서 늘 제가 보니까 제가 고구려 사람은 당연히 그게 더 좋았죠. 그리고 전쟁에서 강태정은 대패한 거죠. 나옵니다. 자취통감에. 그래서 도망갈 때 요택지대를 갔다 오는데 요택지대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해안선에 따르면 거의 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태종이 거기서 걸려가지고 말에 팔구가 얼어붙었다고 자취통감이 기록되어 있잖아. 당시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냐면 강태종이 직접 내려와서 수레를 밀었기 때문에 강태종이 중국 역사에 성군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처절하게 비판한 겁니다. 이걸 당대 신천은 더 확대해석해서 북경 이쪽까지 있는 고려영이라든가 황량대라든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가 북경 지역까지 공격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이상해요? 저는 주장 안 합니다. 이론은 강호죠. 왜? 아, 고구려 모범할 때도 침공했는데 LG 43년에 그래서 북평, 와양, 상북평을 공격했잖아요. 모범하게 그런 태교적 사고를 좀 벗어버리죠. 그리고 말탄 사람들이 안치니스칸 그리고 연교성들 4천리를 가서 우즈베키스탄의 사진을 파괴하는데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또 지금 사내가 넘어가지고 거기까지 뭐 대단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그걸 거꾸로 계산해 봤더니 모용왕이 3천리를 행군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되잖아요. 고구려는 그럼 그들은 강하고 고구려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엉터리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659년까지 전쟁을 지속됩니다. 그리고 660년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음력 7월달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13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 성산항을 출항해서 덕족도에서 김범인 기자는 수군 백척과 만나서 대교하고 있다가 20일만 20일 있다가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백제는 사대전 함락당하고 왜냐하면 나당연합 수군이 물밀듯이 이겨들었거든요. 제가 잠깐 질문이네요. 생각났는데 제가 79년도에 금강에서 뗏목을 띄웠어요. 제가 이제 낙동강을 띄우고 시작했고 근데 제대하자마자 금강에서 뗏목을 만들어 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공주를 두고 갔어요. 그리고 부유에 가니까 당연히 좀 겁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유에 가면 100만원 타고 내려가면 어디가 무서울 것 같아요. 조금 튕길 것 같아요. 당연히 가짜지만 고령대 아니에요. 조령대죠. 조령대.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물살이 심하다고 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얘기를 만들어서 사대조의식을 심어준 거지만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 뗏목에서 약간 뱅뱅도자가 좀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그 다리를 건널 때는 뗏목이 멈추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조류가 치고 올라가면서 바닷물은 아니지만 강물이 그게 어제는 바로 거기까지 가요. 일부 사람들은 금강, 자, 웅진까지라고 하는데 공주까지 기본적으로 부교까지는 물이 넘어가고 올라오고 우리는 어디? 일부 사람들은 양화대교까지 오고 일부 사람들은 뚝서까지 오지만 끊는 거예요. 양화대교까지는 물이 치면서 인물이지만 여기 그렇게 당연히 강구도 치고 물때 맞춰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삼국통일 전쟁은 이런 역학관을 위해서 매력 십자형 관계 결국은 진 겁니다. 질 수밖에 없죠. 왜? 여기는 나랑 동서동맹은 해양으로 강폭에 이르렀는데 남북은 안 돼요. 왜? 돌고가 고구려와 애매하죠. 고구려 백제는 중간에 남양바다 때문에 막혀있죠. 그리고 백제와 외는 바다가 변했으니까 멀죠. 그래도 부단히 백제 들고 고구려 사실을 보냅니다. 일본 7747이 어떤 사찰입니까? 아스카사인데요. 그 아스카사가 만들어질 때 명량왕이 300냉 황금을 보내요. 그리고 불상도 고려하고 싶잖아. 그리고 초대 주주는 백제 승려와 함께 고구려 해자가예요. 고구려 해자는 초토쿠 태자의 정치고문이었고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다가 초토쿠 태자가 죽자마자 다시 고구려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이게 당시 역학관계니까
자꾸 여러분들 670년의 일본이랑 국고가 탄생이 그 구절에는 하는 체제 속에 고려가 지시가 다 모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고려도 당연히 뭐 보고려 분위기 얼마나 많은데 시발.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제가 다 그린 거죠. 400척 기사가 27,000명 전사 27,000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동아시아는 1강 2중 3약 체제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쓰러지라고 표현 쓴 건데 1강은 당, 2중은 남북고, 3약은 터범 외에 부들거든 이렇게 본 건데 실질적으로 도시세 나라도 강하죠. 이것도 강합니다. 왜? 아, 백제인민과 그 다음에 고구려인민들이 가서 일본 영토를 개척하니까 빠른 시간에 승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말 그대로 신라 정통을 내세우면서 8세기 내내 신라와 일본 간의 적대 관계가 되고 신라와 적대 관계는 바해요. 그래서 일본 간에는 동맹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이게 역학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까 국선님이 저한테 장보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바리들이 이거는 제 가슴에 이런 사례에 근거하는 거 대단합니다. 제가 대학자 전공을 자잖아요. 그 장보고란 때목 보셨죠? 아까 장보고란 책이 300권의 책이 있어요. 제목이. 그렇지만 제가 볼게요.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신라인들의 해양도 능력보다는 바레인들의 해양도 능력이 더 뛰어나죠. 아시아 가우키. 진짜입니다. 이거 다 사회 근거하는 거예요. 30차례, 바레랑 130여 차례지만 일본은 34차례 공식사절단 1100명이 간 적도 있고 민간인들이 한겨울에 동해바다에 불어납니다. 한겨울에. 주로, 주로입니다. 바다가. 음력수월부터 음력 1월 사이에 한겨울에 북서풍을 타고 독단들 타고 건너간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많은 희생을 당하지만 그들은 자기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훗날 구세계는 무역을 위해서 부산이 건너갑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몰라야 되죠? 그들의 대화활동과 그런 모험정신을 우리는 왜 평가하지 않죠? 그보다 조금 늦게 나타난 것이 바로 바이킹인데 그런 전략도 우리는 조상이 잘난 조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한겨울에 동해바다를 건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많이 죽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우리 사람에게 나옵니까? 단 한 줄도 없지. 이건 다 일본 측 사례죠. 중국은 다 당연히 중국 사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료가 있어요? 삼국사기 극히 몇 줄밖에 없지. 장보고는 있나요? 장보고도 몇 줄밖에 없으니까 중국사를 특히 일본사를 가지고 장보고의 행동을 재구성한 거지.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사의 적고는 안 돼요. 평시로 넘어갑니다. 자, 고려도 발달했습니다. 풍념을 깨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고려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국지향적인 나라 아닙니다. 철저하게 등골이기로 했습니다. 왜? 바다를 장악했기 때문에 동시 등골이기 때문에 송나라가 군사를 요청해도 거절합니다. 삼국사기의 편자가 누구입니까? 김부시잖아요. 김부시의 형 이름이 뭡니까? 김부철이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송나라의 소식과 소철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동파를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죠. 뛰어난 건 인정을 해요. 제가 퇴계를 학자로서 인정하지 존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동파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소동파의 그런 점을 인정하자면 소동파가 얼마나 반고려의 인사인가. 심지어는 고려 사신들을 첫자로 의심하기까지 인정하는데 직접 성적의 상조를 합니다. 당시 그만큼 고려는 작적 위기를 했다는 것이죠. 남북 분단은 화려한 겁니다. 우리 지금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일본 화려하게 있대요. 그게 부산이 가지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중국도 우리를 만만히 보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중국인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대중만을 대적합니다. 그걸 대적하지 않으면 그건 불정으로. 그래서 지나치고 볼 필요가 없어요. 특히 몽골에 굴복한 이후에 600년간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굴복해왔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뭐 그걸 할 얘기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철저한 등골의 결핍했을 뿐만 아니라 무역 입국이었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그 당시 때 이제 아라키아까지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배경에는 인도, 아팔도, 교주국, 베트남, 상가북국, 태국, 뭐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객관이 준비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역수입입니까? 배들이 보통 신주 두 쪽 사신다는 객주 네 쪽 정도 여섯 쪽 오륙 쪽이었는데 신주는 보통 500명 정도입니다. 객주는 200명, 300명. 그 다음에 상선들은 200명 또는 100명. 이게 뭐가 이상해요? 1000명씩도 안되는데 말했죠. 동남아로 갈 때는. 홍역을 깨세요. 이런 배들이 한쪽 오게 되면 국가의 경제가 달라집니다. 왜? 그건 당연하잖아요. 유럽도 바스코다가마가 가가지고 부추를 가져가서 그 이외에 그래서 네덜란드가 동인도에서 그 다음에 영국이 동인도에서 다 배 한쪽, 두쪽, 세쪽 이런 거잖아. 그게 국가의 경제를 바꾸잖아. 얼마나 많은 것들 왔다 갔다 했습니까? 심지어는 100명에 달하는 서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이 그대로 오기도 합니다. 엄청난 무역국가고 무역 활발하게 됐고 국부가 팽창국입니다. 조선의 요건들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죠. 조선이 우리 역사 전체를 평가합니까? 국악이 우리 민족의 전체 음악을 대표합니까? 조선의 시서화가 우리 민족의 이런 그 평가합니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가 활용한 채색화가 있었어요. 우리 박할 보세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뛰어난 고구려 채색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때 학자들이 그린 경우는 진경이 아니에요. 가경이지. 뭐 가경이에요. 중국의 산책을 그린 거지. 그리고 비로소 조선 중후기 쭉 다가오면서 진경을 대표되는 사람들이 진짜 경치를 그렸기 때문에 진경 삼수화. 그러면 자기 자연도, 자기 인물도 안 그린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예술가들의 특성이 뭡니까? 자유의지인데, 자유롭게 사물을 보고 자기 정체성이 충실한 것이 예술가인데 저는 그렇게 평가 안 해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는 얼마나 악기가 많았어요? 최소한도 29개 악기가 있었는데 그 악기들은 지금도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톡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악기 우수성은 중국의 수사라든가 당시의 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구려의 춤의 종류도 들어가 있고 일본의 춤이 뭡니까? 가미고구려. 백제스 이마지가 고구려에서 배워서 일본의 건네주면서 시작된 것이 일본 가미고구려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가미고구려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나라 뭐 가미고구려 발달했어요? 제가 냉정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가미고구리 뭐가 발달했어요? 탈탈중, 봉산탈중, 강릉탈중, 양주발산대, 전 강릉탈중 대학교에 배운 적이 있어요. 전수. 우리 스스로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일본 문제도 저는 사실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방식대로 뛰어나죠. 여몽연합군, 정확히 말하면 원몽 여원, 여원연합군이 일본인들 침공할 때 몽골이 원나라가 고려 요구한 배를 4개월 반 만에 900척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 이미 산별처를 공격할 때도 여몽연합군이 공격했지만 그 이후에 4개월 반 만에 900척의 배를 만드는 것이 300여 척의 경기선, 300여 척의 전선, 300여 척의 급수선을 만들어서 900여 척을 4개월 만에 만들어서 일본 열도를 공략한 것이 고려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만큼 고려는 뛰어난 조선들과 방위술, 즉 경제력과 테크놀로지 기술력과 사람들이 발달했다는 거죠. 조선 사람이 최고의 테크놀로지 아니에요. 전국의 사회에서. 최고의 테크놀로지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고려가 900여 척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여몽연합군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몽골배가 아니고 원나라배가 아니고 우리 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사라지는 거죠. 일본이 나타난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지문학적으로 이렇게 배양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양활동이 활발해지 국가는 발전할 수가 있다. 내부적으로 사람 활동이 있다. 그 다음에 사고도 정치성도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기반적인 세계가.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국제관계에서 엄청난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군을 창출하고 강대국을 대상으로 동시 등거리를 추진할 수가 있다. 이것이 제 영어로 말하는 대륙정책 그리고 이런 것을 추천한다는 대륙국가
그럼 우리 역사상에서 베리토의 모델이 누구인가? 다 해양정책을 취합니다. 제가 15일날 발표를 드린 건데요. 그게 큰 노래죠. 보수제가 발표된 건데, 현정부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바로 저는 모델을 일단 고고대로 봅니다. 장보고도 있지만 국가 단위에서는 고고대로 모델을 했고, 21세기 현재 한민족은 남한이 성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세계로 연결되어 있던 거고, 북한은 세계와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양적의 승패를 결정 지은 거예요, 이미. 그거를 박정희 시대 때 확인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북한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어떻게 해요? 고립이 됐는데 어떻게 외교망을 갖고 어떻게 무역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해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랑 연결돼서 사실은 이긴 거죠. 그럼 21세기, 우리 수출이 물동량의 99.3% 또는 99.7%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해양을 확장시켜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해양을 보다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지 연관성 속에서, 그런데는 제가 바라는 영신공이 해륙국가 형태를 갖출 수가 있고, 그리고 역사는 모릅니다. 중국은 절대적인 분열되어 보지도 않아요. 이전부터 그렇죠. 그러나 모릅니다, 역사는.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그리고 또 중국이 약화되고 아니면 중국이 강해지더라도 우리가 더 상승하면서 발전되길 원하는데, 그 중에 한 모델을 제가 해륙국가 그러면서 고구려 모델을 삼고 21세기로 그걸 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준비하는 다물이라는 것, 즉 우리는 새로운 다물이 필요하다, 즉 리빙 파운데이션이 필요하다, 이게 제일 주장입니다. 그래서